여기. 어? 혹시 어? 여기 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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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지? 저기. 어? 서인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갸녀리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딱 처음 보고 이마가 너무 예쁘시다. 지금 리허설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인사드리고 싶어서 잠깐 하도 맞춰보고 진짜 영광이에요. 아니, 제가 영광은 다들 TV에서 다 뵀던 분들인데. 어머, 안녕. 엄청 바쁘시지 않아요? 아. 혹시 저희 같이 하는 거 네. 음악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혜니 씨가 편곡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맞춰볼까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그냥 저희끼리 좀 구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떤 무브를 하실지 이제 저희도 모르니까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조금 싶어요. 봤는데. 아, 보였어요? 부탁드려서 연습하시는 거. 왜냐면 너무 저는 굉장히 클래식하게 트레인된 무용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음악으로 같이 춤을 춰야 되니까 조금 부탁드렸어요. 완벽하게 끝난 파이널 프로덕트는 아니었는데요. 준비하시는 과정들을 저는 조금 봤어요. 진짜 네. 어떠셨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그거 받자마자 너무 멋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 저는 발레에서는 여자가 포트레이트되는 것들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가녀리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클래식 발레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여자의 힘, 여자의 그거를 비디오로 연습하시는 거를 봤는데도 되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여자분들이랑 함께 콜라보를 그리고 저의 도시에서 할 수 있어서 제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할지 구성 간단하게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자, 그럼 가실까요? 네. 상상이 안 됐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Hi. You are the Juilliard kids. All right. We have to talk. It's really cold. Let's go inside. We're about to do Mission Impossible, so let's figure this out, all right? So we're going to do I have this intro I want to do. I'm going to count you guys in. Go 1, 2, 1, 2, 3, 4. Did you guys hear the car? I sent it to you this morning. It's the last one I sent. Okay. So we'll listen to it together. Pick something.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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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연주자들이랑 연습실에서 따로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연주자들의 연주를 안 들어보고 어떻게 버스킹을 즉흥으로 공연을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저희가 아직 그냥 우리만 on the floor. 그리고 아직 저희까지 따라 여기서 나오시면 아니 아직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니죠. 미안해. Sorry. 아, 나 제가 아는 거는 2분 18초부터 30초간 약간 네,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 맞죠? 아마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어. 그다음에 여기 솔로. 아, 저예요. 리아슨 솔로 다음에 들어간. 저한테 보내주신 음원이랑 다른 것 같아요. 아,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6, 7, 이제 포인트. 여기서부터. 오, 이거 실제로 보니까 오! 네,
해야지. 어, 걸음도. 해준 음악이랑 달라가지고. 아, 달라요? 음악이랑 달라가지고. 아, 달라요? 아, 네, 우리 녹음. 이게 노래가 저희 또 중간에 계속 바뀌어가지고. 아. 네. 여기 계속 가시고? 아, 제가 저는 여기부터 들었어요. 이 앞에 전주는 아. 없었고. 아, 그럼 여기는 안 들어오시고? 거기는 제가 보내주신 음원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 늦어지는부터 여기서부터 들어오셨어요. 여기. 그리고 발레리나랑 공연에서 10분 만나서 연습. 또 아니고 그거는 리허설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냥 만나서 대화, 그냥 이런 거 할 거야?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당연히 따로 연습실에서 리허설을 한번 맞추고 버스킹을 하겠지 생각했는데 리허설이 없다고 갑자기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되게 좀 저는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끼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합작이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Alright, I'm gonna try this count in thing. Alright, watch this. One. 도착해서 two, 20분 one, 안에 two, 모든 three, 것들 four. 다 끝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거의 말로 그냥. 그냥 진짜 미친 연습이었어요. That's great. 진짜 이런 리허설도 아니었어요. 이런 연습 처음이었어요. 이게 진짜 거의 미션 임포시블이었어요. 다 작아, 너무 작아. 아웃풋이 전체가 빠르겠네. 이거 왜 이렇게 작지? 이런 게 될걸? 조금 올림. This part. 그 헨리가 해놓은 녹음된 음원에다가만 연습을 했었거든요. 또 연주자에 따라서 그 연주한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고 박자나 이런 게 어떻게 다를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로 연습을 진짜 한 번도 안 해보고 Alright, let's go! Let's go! 그래, 가! 해! 일단! Go! 막 이렇게 막 그냥 하고 Three, four. 소리가 뚱 뚜둥 뚱뚱 이거랑 이제 춤이랑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저는 이거 한참 고민하다가